컨셉 장인하면 가인, 가인하면 컨셉 장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컨셉 장인의 여러 타이틀곡 중 가장 강렬하다고 볼 수 있는 Paradise Lost. 강렬한 컨셉인 만큼 발매 당시 2015년이죠. 반응도 매우 뜨거웠는데요. 선정적인 안무와 의상, 뮤비에 등장하는 나체 댄서들, 그리고 또 다른 타이틀곡 애플 가사의 선정성 논란까지. 그 당시에 많은 언론과 여론이 이 곡과 뮤비의 선정성에 포커스를 맞춰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이 Paradise Lost라는 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뮤비 해석을 통해 이 곡의 숨은 의미를 함께 찾아볼까요? 하이가이즈,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루입니다. 제가 또 저번에 우리 사모님들께 가인님의 카니발 뮤비를 해석해드렸잖아요. 그때 그 해석 영상을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이 사랑해주셔서 저 진짜 가끔 카니발 뮤비나 교차 편집 무대 보다가 김희루 영상에서 넘어왔다는 식의 댓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사모님들 다들 거기 계셨군요. 카니발에 이어서 또 많은 요청이 들어왔던 파라다이스 로스트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뮤비 해석은 뮤비를 보지 않았다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인 파라다이스 로스트 뮤비를 아직 안 보신 사모님들께서는 얍! 카드 띄워드릴 테니 뮤비를 먼저 감상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뮤비를 이미 보고 오신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오늘도 뮤비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Paradise Lost가 들어있는 앨범이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곡 하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앨범 전체도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앨범은 인류 최초로 금기를 깬 여자,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여자 하와를 주제 삼고 있습니다. 하와가 뭐지? 싶으신 분들은 이브라고 하면 좀 더 알기 쉬울 텐데요. 창세기에 등장하죠. 아담의 갈비뼈 로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여자이지만 뱀의 유혹으로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깨물어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신으로부터 유한한 수명을 선고받는 등의 벌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 앨범은 하와라는 존재를 좀 더 색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앨범 설명글을 보면 이 앨범에서의 하와는 신성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가진 양면의 여인, 신의 말씀을 깨는 저항적이고 능동적인 여인,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여인, 이렇게 재해석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원죄를 저질렀다 라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해석과 달리 솔직히 뭐 선악과를 뱀이 하와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것은 하와가 자유의지가 있었던 인류이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와를 바라본 컨셉이 가인의 미니 앨범 하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록곡을 보아도 선악과를 상징하는 F,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Free Will, 뱀의 유혹을 뜻하는 The First Temptation, 신성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가진 여인인 하와를 의미하는 두 여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곡 Guilty, 즉 죄를 뜻하죠. 이 곡에서는 선악과를 깨무는 소리와 함께 앨범이 끝나게 되는데요. 결국 하와가 규범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인류 최초로 자유의지를 가진 여자 하와를 뮤비 속에선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하와 앨범의 수록곡들이 차례대로 나열되며 이 뮤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Paradise Lost.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는 실낙원이라는 뜻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하와, 그리고 그런 하와에게 어둠 속에 내가 있을 테니 불을 꺼줘 라고 말하는 작은 뱀, 빛은 선을 상징할 테니 악을 상징하는 뱀에겐 불이 꺼져야 하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가사, 믿지마, 내 목소리가 아닌 모든 말은 거짓말. 이때 가사의 화자는 뱀이고 흰옷은 앞서 설명드렸던 하와의 두 가지 모습 중 인류 최초의 여성으로서의 신성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긴 레이스 드레스가 마치 뱀의 허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직 뱀의 말에 설득당하지 못한 하와를 이 의상을 통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허물 속에 갇혀있는 듯이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하와가 맨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라 아직은 이 허물을 거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뱀의 말에 설득당한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쩌면 신의 권능을 탐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행위에 빗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과 파이프 오르간이 있던 공간, 즉 안정적이던 실내에서 벗어나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를 향해 위험할 수도 있는 야외로 움직인다는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는 하와. 이 곡의 제목은 잃어버린 낙원을 의미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가사는 낙원을 잃어버림으로써 진정한 낙원을 찾게 되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쾌락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낙원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어 또 다른 낙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를 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에 떨어지는 물을 마시는 하와. 종교에서 물은 성스러움, 정화 등을 상징하지만 독특하게도 도리어 이 장면을 관능적으로 연출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과 영생까지 포기하면서 쾌락을 선택하겠다는 과감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안무가 나오는 장면들은 뱀을 상징하고 있다고 추측되는데요. 이 배경이 뱀의 껍질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춤의 움직임이 뱀의 움직임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뮤비에서도 안무 바로 뒤에 이 춤과 유사한 뱀의 움직임을 넣는다는 식의 연출을 보여주면서 이를 더욱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곳.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아래에 똑같이 반사되어 비친다는 것인데 일단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선악과에 대한 갈증과 욕망이 최고조에 다다른 하와는 선택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 C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 Choice, 즉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도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그리고 먹은 후에 아담에게도 권할지 말지에 대한 무수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분열시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하와. 하와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뒤에 등장하는 시계는 인류가 원죄를 저지름으로써 그에 대한 벌로 유한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인정한 순간 뱀과 하와가 하나가 된다는 것에서 뜬금없음을 느끼실 사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뱀과 하와가 동일하다는 부분은 없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오피셜 입장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작사가 김인아님은 제작 발표회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은 허구적인 설정은 하와 안에 뱀이 있었다는 거다. 하와가 뱀일 수도 있었다는 픽션이지만 극적인 요소는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와 안에 뱀이 있었다 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아마 창세기에서의 뱀이 실제로 존재하는 캐릭터가 아닌 하와의 욕망을 상징하는 메타포, 일종의 상징물이지 않았을까 라는 요소를 더한 것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이해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반사되어 비쳤던 뱀의 모습과 하와의 모습이 같이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뱀이 되어 뱀처럼 격렬하게 춤추는 하와. 선악과를 먹기 전, 즉 자유의지를 깨닫기 전인 아담에게 지금 넌 어디야? 라고 물으며 지금 난 거의 다 파라다이스 라고 답합니다. 여기에서의 파라다이스는 에덴 동산이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another paradise겠죠. 아담에게 너와 나 또 다른 낙원을 말하며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연출된 문제의 이 장면, 다수의 나체 남성들이 꿈틀거리는 이 장면은 쾌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이 정한 규범을 어겼지만 태양, 즉 신 앞에 당당한 우리. 자신을 벌하기 위해 다가온 신에게 두려운 표정을 짓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여전히 자유의지와 쾌락을 향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에서의 하와는 어리석고 악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규범을 어기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여 낙원에서 쫓겨나게 했으며 결국 전 인류가 유한한 생명을 얻게 되는 등의 벌을 받게 한 근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곡에서 하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여인으로 재해석되어 그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배가했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은 이 앨범 속에선 에덴 동산과 영생을 포기한 채 쾌락을 탐한 던 하와의 내적 욕망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뮤비 속에서 하와와 뱀이 동일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뮤비 해석의 끝입니다. 저의 뮤비 해석만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영상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반기독교적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작사가 김인환님께서 직접 하와란 인류 최초의 여성, 인간의 원죄 탄생을 잇겠다는 점이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았다. 반기독교적이라는 의도는 없었고 대중적인 느낌으로 풀고 싶었다 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곡은 예술이냐, 외설이냐 논란이 많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인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역시나 당차고 솔직했다. 자신의 퍼포먼스를 외설로 느끼는 사람들도 쿨하게 인정하며 모두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과 외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에 가깝다고 제 스스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생활하는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올렸던 카니발 뮤비 해석 영상에 달린 댓글들만 보아도 그의 작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혹시 에곤 실레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에곤 실레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법한 이 그림을 그린 클림트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인데요. 의심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성적 욕망과 같은 딱 듣기만 해도 정말 날것의 감정들이죠. 이런 주제를 자주 다뤄서 워낙 적나라하고 도발적인 누드화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처음엔 그의 작품에 대해 이걸 예술로 봐야 되는 거야? 외설로 봐야 되는 거야? 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작품이 단순히 자극적이기만 한 누드화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오스트리아를 이끄는 예술가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처럼 예술과 외설에 대한 관점은 하나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흐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이슈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거리로 계속 이어져왔죠. 참고로 이 이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외설이 맹목적 예술로 옹호돼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술이 무조건적으로 외설로 비난받아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발매 당시에는 야하다라는 단어로 주목받았던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노래, 5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시간이 흐른 지금 여러분은 이 곡에 대해 어떤 감상을 하셨는지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